오즈모 포켓 드디어 왔습니다. 오즈모 포켓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마존에서 구입했습니다. 아마존에서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했습니다. 잘 안 뜯어지냐.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떨어지게. 대시 그 다음에 자, 이거 파우치. 이게 지금 이제 파우치가 나온 거고. 이거 얼마였지? 680불인가? 다시. 자, 요 오즈모 포켓은 가격이 아마존에서 670불 주고 구매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콤보 매뉴얼, 뭐 이렇게 들어 있고 이런 건 안 보고 패스. 여기에 보시면 뭐 요거 빈갑 패스. 여기에 아마 그 커버 포켓 커버로 있고, 이 파우치 안에 이제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것이 이게 이제 본체 되네요. 본체고 하나씩 다 꺼내 봅시다. 이거 이제 DJI 마이크 2라고 요. 지금 요게 지금 새로 나온 것. 아? 이 마이크 2 새로 나온 거 굉장히 사이즈 굉장히 작습니다. 일단 놓였지. 패스. 자, 이거는 요거는 아마 요거엔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고, 이거는 실장 떨어지네. 이건 이제 삼각대, 삼각대. 그다음에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핸드 그립. 길이를 짧은 길이를 좀 더 길게 해가지고 여기 그 삼각대 연결할 수 있는 손잡이 있고, 자, 요거는
요거 핸드 스트랩. 요거는 이제 마이크 바람막이. 그리고 충전 케이블. 그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아마 광각 렌즈 같이 보네요. 요건 이제 광각 렌즈 케이스 커버 안에 보관할 수 있게끔, 자석으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요거는 또 자석, 마이크 옷 뒤에 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자석, 이렇게 옷 사이에 끼워서 자석으로 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다네요. 다시 이걸 셋업해주고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 샌디스크, 샌디스크 512기가짜리 요거 이제 같이 구매했어요. 요거는 이제 익스트림 V30 요거를 사용해서 포켓3를 한번 요걸 넣고 켜볼게요. 자, 이게 스크린 커버 띄고, 홈에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키면 이제 랭귀지, 자,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즈모 앱 보여줘야지. 니모 앱으로, 니모 앱 전에 다운받은 게 있는데 연결, DJI 미모 앱으로 연결, 동의 뭐야 이거, 폼에 설치, 홈에 업데이트 해야 되네. 톡톡. 액티브 트랙 켜지. 액티브 트랙? 아, 따라다니네. 잘 따라다니네. 자, 오케이. 괜찮네. 자, 언박싱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전번 영상에서 제가
DJI 오즈모 포켓 3를 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출시한 지좀 됐지만 지금 왜 샀냐? 왜 샀냐?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전번 여행에서 제가 장비를 최소한 간편하게 가져가자 해서 오즈모 액션 4만 가지고 영상을 여행에서 촬영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간편하고 무거운 카메라 없이 이렇게 액션 카메라로만 여행 영상을 찍었는데 굉장히 간편하고 이게 간편하다 보니까 여행에서 찍은 소스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걸 카메라 장비로 찍었으면 아무래도 부피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무게, 부피 또뭐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번거로운 것들 때문에 아마 소스 영상을 그렇게 많이는 못 찍었을 거예요. 근데 오즈모 액션 4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녹화 버튼만 눌러놓고 신경 거의 쓰는 일 없이 그 영상을 찍는 데 신경 쓰기보다도 그 여행을 즐기는데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뭐 그리고 영상은 이제 오즈모 포켓 아니 오즈모 액션 4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그거는 그냥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쭉 찍었던 영상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스를 워낙 많이 찍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편집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에서 느꼈던 게이 여행에서는 간편한 장비로 찍는 게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좋았다 그렇게 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던 게 뭐냐면 이 실내 특히 어두운 데서 찍었을 때그 영상들을 거의 쓰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화질이 너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밖에서 찍었던 영상밖엔 쓰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아마 8월 말쯤에 하와이로 또 여행을 가는데, 그거 이제 또, 처남댁이랑 이렇게, 가족, 해가지고 가족 여행으로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 식당이라든지, 실내에서 찍을 영상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오즈모 액션 4는, 실내에서는 별로 이렇게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또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우리 가족만 아니고 또 차남 쪽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이 무거운 카메라 들고 이 여행 영상을 찍다 보면 이것도 아마 이 카메라 또 크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또 이걸 또 세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동도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여럿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세팅하고 이럴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오즈모 액션 4에서만큼 간편하고 이목도 사람들 이목도 안 끌면서 간편하고 그다음에 그냥 촬영 세팅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장비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실내에서도 어느 정도 화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행 목적에 맞는 게이 오즈모 포켓 3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즈모 포켓 3를 구입을 했고, 처음에는 이 단품으로 살까 하다가 그나마 조금 크리에이터 콤보를 산 이유는 이 마이크가 딸려오거든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오즈모 액션 4도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즈모 포켓 3 같은 경우는 안에 리시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오즈모 포켓 3하고도 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있으면 오즈모 액션 4도 이 마이크로 연동해서 쓸수 있고, 또이 포켓 3도 같이 연동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 활용성이 높아 보여서 이 크리에이터 콤보를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이 배터리 보조 배터리도 같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와이는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게 많은 여행이 될것 같아서 이런 보조 배터리도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 보조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충전하면서 이제 찍을 수 있지만, 뭐 그래도 이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그래도 굳이 이렇게 보조 배터리 선 연결해서 찍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걸로 연결해가지고 또좀더 길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콤보를 구매했습니다. 앞으로 요 오즈모 포켓 3를 가지고 제가 또 위스키 버번 쪽 그쪽도 이제 리뷰를 해서 올리고 있는데, 하와이 여행 영상하고 또 위스키 리뷰하는 영상도 한번 요 오즈모 포켓 3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언박싱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